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저희 집에서 Get Ready With Me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기초는 지금 하고 오고 막 씻고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미스트랑 선크림을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는 시카 더블 미스트 VT. 저는 요즘 시카 계열의 제품에 빠져 있어요. 피부 재생이 진짜 되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닥터랩 메디선 프로텍트 선크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잘 나오셨던 정민님하고 남사친, 저의 정말 요즘 여고 여대를 나온 저의 그리고 여초회사를 다니는 저의 유일한 남사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어디를 갈 것인지 화장을 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해줘야겠죠? 루나 롱 래스팅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원래 헤라 파운데이션 썼었는데 요새는 이 친구로 갈아탄 지꽤 됐어요. 커버력, 지속력 뭐다 좋더라고요. 피부 표현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카메라를 당겨볼까? 제가 제 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은 되게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고 남사친과 데이트? 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죠? 만남. 전시회 같은 거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저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눈을 막 이렇게 감고 화장을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의 화장하기 전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컨실러 사용해서 잡티 커버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사실 이 파운데이션 바르면 잡티 커버 좀 덜해도 되는데 착색된 부분이랑 좀 밝혀줘야 되는 부분.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계속 안 좋더라고요. 바깥도 까맣고. 이거는 눈썹. 이제 눈썹 해볼 거예요. 유니클로 드로잉 아이브로. 먼저 정리를 좀 해주고. 저 눈썹이 진짜 없죠? 조금 진한 거 바르기도 하고, 없고 싶은 날에는 없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고, 오늘은 조금 내추럴한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이거는 이제 눈썹 많으신 분들은 수검댕이 되거든요. 제가 살살 칠해도 아이브로우에 발색력이 좋다는 말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송송한 눈썹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눈을 만들어줄 건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팔레트입니다. 간단하게 바를 거예요. 베이스. 오늘 약간 너무 과하지 않은 정말 내추럴한 음영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원래는 펄땡이 막 자글자글 해가지고 섀도우를 막 5개씩 쓰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2개 정도 써보려고 해요.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되게 방황의 시간을 작년에는 많이 보냈어요. 조금 개인적으로도 힘들기도 했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 이렇게 베이스 깔아줬으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음영만 간단하게 깔아줄게요. 이 색깔. 이 색.
할게요. 그냥 정말 기초 섀도우. 배고프다.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무난한 음영 메이크업이 완성되고요. 다음에는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키스미 제품입니다. 이거는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에 샀거든요. 다 쓰면 안질 거예요. 일단 눈 점막을 가볍게 채워줄게요. 두 개 라인 읽고 이쁘게 빼줄게요. 점막 채워주시면 조금 더 깊은 느낌이 나고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선을 따주려면 이 붓펜 라이너 이렇게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이 친구 발라줄게요. 저 눈이 무쌍이라서 조금 커 보이고 싶을 때는 이거를 잘 안 바르는데 오늘은 그냥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발라주겠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해서 좀 정제된 기획형 콘텐츠에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한 모습을 보여드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평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그런 방송적인 모먼트? 캐릭터 때문에 입혀진 그런 성격을 보고 저를 만나시면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거나 낯도 엄청 심하게 많이 가리거든요. 당황스러워 하시고. 전 PD니까 요새는 또 영상미 있는 영상을 또 만들고 싶더라고요. 뭔가 영상미가 있으려면 나부터 영상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예쁘다고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찝어줄게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고요. 아까 같은 섀도우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블랙루즈 제품. 오팔펄이어서 되게 예뻐요. 정말 살짝 넣었어요. 블러셔는 오렌지 톤의 비바이 바닐라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 트윙클 배치입니다. 트윙클 트윙클 알잖아. 블러셔를 빡세게 해볼게요. 아! 근데 오늘 룩이 조금 얼스룩인데 귀염귀염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덜 빡세게. 제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저 만나보고 싶어. 어떤 분들이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입술은요 너무 화가 나 어퓨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입술은 저는 음파음파 를 거의 사용해요. 근데 사실 뭐 손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거나 그런 립브러쉬 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음파음파만큼 예쁘게 표현되지 않더라고요. 입술이 얇은 편이라서 이렇게 음파음파를 강하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안쪽에 봄뼈다리 대충 덧발라 예쁘다. 이것도 혹시 음파음파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블랙루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으로 조금 입체적인 윤곽을 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퍼프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찍어가지고 너무 많이 찍었다. 하지만 이렇게 슥슥슥 제 슥슥 만드시나? 어느 정도 완성이 되네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렌즈를 낄까 말까 고민됐는데 렌즈를 껴봤자 제가 라섹을 해서 금방 빼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껴볼까요? 렌즈를 끼면 또 다른 느낌이니까. 여러분, 렌즈를 드디어 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착용감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짝 살려주겠습니다. 이제 머리 해볼게요. 촬영하면서 또 준비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화장도 해주고 머리까지 해봤어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플러 워머 챔을 입어주고 그리고 이 자켓을 걸쳐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 부분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바퀴선 목걸이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사친 정민이와 스누피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소소한 내용 담겨 있을 예정이니까 다음 편도 꼭 보러 와주세요.